TV의 테로입니다. 저는 지금 호텔 수영장에 나와 있고요. 아침 대바람부터 수영장에 왜 나왔냐? 사실 사람들 많은데 사람 못 팔리잖아요. 제가 오늘 왜 수영장에 아침에 일찍 나왔냐면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DJI 포켓2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방수가 안 되는 액션캠이에요. 얘는 컴팩트하고 짐벌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대신에 방수가 안 된다고 그래서 방수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방수 케이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고요. 20.59달러 한국 돈으로 26,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한번 물 안에서 촬영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방수가 잘 되냐 아니면은 물이 차가지고 50만원 돈을 주고 산 제 액션캠이 그냥 고장이 났냐 둘 중에 하나겠죠.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렛츠고. 방수 케이스 구성은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손잡이, 방수 케이스가 있어요. 방수 케이스는 참고로 여기 곰 패킹이 되어 있는 부분을 돌리면 열립니다. 예. 대신 멀티 핸들을 빼고 집어넣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배터리 충전은 확실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은 손잡이 조립을 하고요. 손잡이 조립은 되게 간편하게 되어 있죠. 이거는 뭐 액션캠 써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조립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조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약간 이렇게 해도 약간 이렇게 해도 이게 맞겠지? 자, 그 다음에 DJI 포켓 2 일단은 여기 멀티 핸들을 제거해야 돼요. 아니면 안 들어가요. 뺐습니다. 여러분 힘들겠지만 여기 조이스틱이 있는 부분도 빼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안 들어가요. 자, 이것까지 뺀 상태에서 집어 넣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안 들어가냐? 자, 보세요. 이렇게 누워 있는 방향 쪽으로 해서 이 화면이 이렇게 이렇게 넣어 주셔야 돼요. 모니터링 하는 화면이 여기 바깥쪽으로 되도록 넣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잘 안 들어갑니다. 빡빡해요. 이것도 방향이 있어요. 이 방향이 정방향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뚜껑이 있는데 뚜껑이 이렇게 해서 잡아당겼을 때 걸리는 부분으로 해서 꽉 당겨주셔야 돼요. 락앤락처럼 물이 안 들어가도록 꽉 당겨주셔야 되고 그리고 촬영을 자, 여기 보시면은 보일 거예요. 모니터링 화면이 여기 있으니까 셀카 화면이 아니고 아웃트로를 촬영하는 앵글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셀카 부분을 하면은 여기 부분이 카메라 앵글 들어가기 때문에 촬영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 점 유의해 주시고 틴트는 이게 최대한 안에서 카메라 렌즈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안 움직이 고정된 게 좋은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촬영 모드는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진짜로 촬영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전원을 킵니다. 셀카 모드가 아니고 바깥쪽을 향하게 녹화. 자, 모니터링 화면이 여기로 오도록 바깥쪽으로 오도록. 자, 이렇게 됐어요. 뚜껑 닫아볼게요. 물 안 들어가도록 꽉 꽉 조세요. 꽉.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물에 들어가서 촬영을 좀 해볼게요. 이게 앵글을 잘 맞춰야겠대요. 그리고 아무래도 옆으로 이동할 때마다 이게 따라오기 때문에 조금씩 여기 가세 부분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방수 케이스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걸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DJI 포켓2 방수 케이스 사용해 봤는데 완전 편하진 않아요. 뭐 예를 들면은 앵글 조정이 제한된 공간이다 보니까 얘가 앵글이 자꾸 흔들려서 여기 보면은 여기는 투명하지만 투명하지 않은 이런 공간에 앵글이 돌아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조정을 잘 하셔야겠다. 그리고 이왕 만드는 거 여기 옆에 부분도 투명하게 만들어서 화면이 돌아가더라도 골고루 촬영이 좀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굉장히 단점이에요. DJI 포켓2에 짐벌 기능이 있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제가 화면을 돌릴 때마다 짐벌이 따라가잖아요. 그때마다 자꾸 옆 부분이 비쳐가지고 아싸리 그냥 방수 기능이 탑재된 고프로라든지 뭐 인스타360 자체 방수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액션캠보다는 훨씬 촬영이 어렵고 번거롭다. 제가 촬영을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이거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앵글을 조정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이 방수 케이스 DJI 포켓2의 한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간단간단하게 크게 많이 움직이지 않는 좌우로 많이 움직이지 않는 선에서 촬영은 가능하겠지만 브이로그처럼 많은 양의 촬영을 하실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간중간에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비치면서 조금 촬영이 아쉽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촬영해 봤고요. 그냥 방수 케이스가 있다, 방수 기능이 이 케이스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이걸로 보컬의 영상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수 케이스 리뷰 해봤고요. 네, 그럼 다음에도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